스킬릿을 연 다음 스케치를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이제 부품이 하얗게 나오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엠펜드 조명 설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카카오톡 오픈방에 학생분께서 재접속해도 계속 두 개의 조명으로 하고 싶은데 적용이 안 돼요.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요? 새로 만들기에서 그리면 계속 기본 IBL 값으로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엠펜드 최신 버전의 기본 조명이 IBL로 되어 있어서 3D 모델링 하면 부품이 하얗게 보입니다. 구부전처럼 회색 톤을 변경하려면 조명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 엠펜드 조명 설정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엠펜드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죠. 저희는 당연히 단위가 미리미터의 스탠다드 IP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연 다음 스케치를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이제 부품이 하얗게 나오죠. 이대로 이제 모델링해도 큰 상관없는데 흰색이다 보니 눈이 많이 피로해요. 최신 버전은 왜 조명 기본값을 IPL을 변경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시험에서는 3D 배치를 할 때 모양과 윤곽을 알아보기 쉽도록 뚜렷한 이제 음영 렌더링 처리를 해야 하는데 기본 IPL로 되어 있으면 부품이 밝게 나와서 출력했을 때 음영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회색 톤으로 이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간단합니다. 뷰 탭에서 이제 두 개의 조명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 버전처럼 회색 톤은 변경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변경을 해도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질문하신 학생분처럼 조명값이 기본 IBL 그대로입니다. 이건 이제 변경한 다음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해요. 우선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스탠다드 IPT 템플릿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스케치를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한 다음 템플릿으로 저장해버린 이제 모형 트리의 작업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 작업도 하지 마시고요. 처음 템플릿을 연 상태에서 조명을 두 개의 조명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템플릿 4번으로 저장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템플릿 폴더가 열릴 거예요. 제가 사용한 템플릿은 이제 매트릭 폴더에 있는 스탠다드 IPT이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 저장해서 덮어 씌우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자기가 사용한 템플릿이 KR 폴더에 있는 스탠다드 IPT면 저장을 할 때 KR 폴더에 있는 스탠다드 IPT로 저장해주시면 되겠죠. 주의점은 절대 다른 템플릿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을 연 다음 모델링을 해보면 두 개의 조명이 기본 값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엄청 쉽죠? 그리고 왜 조명을 두 개의 조명으로 하면 부품이 회색으로 보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건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개념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우선 인펜트에서 재질을 확인해보면 이 부품은 이제 흰색이 맞습니다. 회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IPL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의 조명으로 바꾸면 회색으로 보이냐, 이건 이제 3DMAX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제가 이제 두 개의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주전자의 색상 흰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런데 어라? 주전자가 회색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이제 음영지서 그렇습니다. 특히 흰 색상은 조명의 밝기에 따라 색상 차이가 많이 나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해보면 조명이 두 개라도 파란색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색상이 워낙 진하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명을 360도로 전부 다 설치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면 주전자가 이제 흰색으로 보이죠. 즉 인펜트에서 기본 IBL 조명 이렇게 전부 다 조명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얗게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조명들은 주변 환경맵 HDRI가 들어간 조명들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DC튜브 HDRI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드려요. 오늘은 인펜트 조명 설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명을 설정해서 템플릿을 저장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하지만 왜 조명을 바꿨을 때 부품이 흰색으로 보이지? 아니면 이제 회색으로 보이지?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시더라도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